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몇 년 전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가장 걱정되는 질환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암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 고혈압, 치매 순으로 걱정되는 질환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6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설문에서는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를 꼽았습니다.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암이 제일 무서운 병이었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가장 걱정되는 병은 치매인 겁니다. 암보다 무섭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도 몰라보고 내가 누군지 내가 살아온 세월도 기억하지 못하는 두려운 병. 그래서 오늘은 미국 상위 1%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열심히 하라고 권장받고 있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예방이 최고입니다. 더구나 치매는 한 번 걸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예방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돈 많은 양반들은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고 있는지 그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교 하면 우리들은 무엇보다 사립명문인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떠올리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들 대학은 미국 북동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죠. 그 넓은 미국 땅에 명문대학들이 저렇게 한 구석에 몰려 있으니 말입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곳, 미국 서부지역 캘리포니아주에 또 하나의 사립 명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이 동네가 어느 정도 부자냐? 미국 집값 1위 동네답게 전 세계적으로 난다긴다 하는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버리힐, 산타바바라는 될 것도 아니에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슈퍼리치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곳이 바로 스탠퍼드 의과대학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퍼드 의과대학 내 시니어 클리닉에서 상위 1% 부자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치매 예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상위 1%에게 강력 추천되는 치매 예방법 첫 번째, 땀나게 운동하라. 당연히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매와 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 뇌운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운동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좋은 치매 예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운동입니다. 뇌도 우리 몸의 장기라는 단순한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도 운동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박동이 힘차게 빨라져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걷기 운동한다면서 설렁설렁 유람하듯 걸어서는 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양손을 힘껏 앞뒤로 저으면서 경쾌하게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운동으로 땀이 나면 피부에 있는 불순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 있는 불순물도 함께 제거되고 뇌세포의 활력을 불어넣는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땀이 나도록 힘차게 걸으면서 또 뛰면서 몸도 깨우고 머리도 깨우시길 바랍니다. 미국 상위 1%에게 강력 추천되는 치매 예방법 두 번째,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라. 뇌에 좋다고 치매 예방에 좋다며 매일 화투만 쳐봐야 실제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뇌 운동으로 치매 예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뇌의 여러 부분에 자극을 줘야 하는데 매일 같은 것만 반복해가지고는 뇌에 자극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되는 방법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를 즐겨 치시는 분이라면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를 배워보는 겁니다. 독서를 좋아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지금껏 안 해본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하면서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는 것처럼 안 쓰던 뇌의 다른 부분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치매 징후가 없더라도 치매 검사를 한번 미리 받아보시면 좋은 것이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뇌에 어떤 부분이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력, 말하기, 문해력 등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알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효과적인 뇌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뇌는 전두엽, 대뇌,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과 같이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이 영역마다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뇌가 사용하지 않아서 멈춰 서 있는 영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해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뒤로 걷는 게 뇌에 좋다고 많은 분들이 뒤로 걷기 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매번 앞으로만 가니까 그게 익숙하면 뇌에 자극이 안 가니까 뒤로 걸으면서 또 새롭게 뇌가 이거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진정한 뇌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안 하던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억만장자라고 해서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치매 예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땀나도록 운동하는 것과 새로운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중요성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억만장자들이 하듯 우리도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내용 특별한 것도 없네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새로운 거를 안 했던 것을 해본다는 거 이거 여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불평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마지막으로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셨습니까? 부디 2-3일을 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